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4월 2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나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적중이 아쉽게 5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 중에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뭐 쓸만한 거 한 두어 개 있었는데, 야, 뭐 1, 3차에 좀 아쉬운 것도 좀 있었고, 메인 승부 한 방짜리. 딴 거는 뭐 잡배당이라서 다 그렇고요. 뭐 단방으로 때린 것도 있고, 받치기도 A급 승부 두 개, 받치기. 제주 1경주, 부산 1경주, 받치기로 들어왔죠. 뭐 한 3배짜리 두 개 본전했고, 제주 2경주 단방으로 5번, 6번, 6번, 5번 두놈 땡땡 한번 드렸고요. 자, 부산 2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자. 2번 막 글로벌 사랑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2차 직전 경주 2차권하고 구마신 차이가 났던 놈인데 대가리 팔리는 거 불안하다. 역시나 부러졌죠. 8번 장산 디파이였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쌍머리 깔끔하게 들어와 줬고요. 거기에 10번 마 남양볼트의 취입. 8번 10번. 거기에 1번 세븐퀸의 3차까지. 상승식 23.5배. 복승식 15.3배. 삼복승이 47.0배 이렇게 나왔고요. 부산 4경주는 제대로 A급 승부 예측권 10장 완장으로 상한간방 찍어 먹었죠. 8번마 두바이 원정대 거기에 완장으로 갖다 꽂는 놈 7번마 블랙볼트였죠. 현장에서 아예 조금 더 욕심을 내고 8번 두바이 원정대가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먹자. 7번마 아나짜리 블랙볼트를 아예 대가리 놓고 때렸죠. 상승식은 그래서 16.8배가 나왔는데 복승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8.8배 완장으로 한 9배짜리 찍어 먹었고요. 3복승도 11.2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요것만 제대로 갖다 꽂았으면 오늘 무조건 대승을 거두는 건데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 7경주였죠. 야, 이런 이김이 제가 직전 경주 장난친 놈 한 놈 있다. 1번마 유슈 히어로였죠. 유슈 히어로. 야,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5번마 한백용장. 1번, 5번 한 20배 정도 나온 거 메인 한방 완장으로 조져놨는데 먼 백판짜리 또 태왕수가 갖다 꽂아가지고 이 도움이 안 되는 새끼가 안득수 우리 메인 한방 상한가를 그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99로 터져버렸어요. 조철의 메인 승부는 항상 5배에서 20배짜리 한방이라 그랬죠. 야, 요거 진짜 요거까지 먹었으면 오늘 그냥 닐 일이 만 보였는데 백판이 한 놈 날라 들어와가지고 초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금요 경마 이렇게 마쳤고요. 토요 경마 금요 경마에서 조금 아쉬웠던 분 있으면 토요 경마에서 한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경마도 먹을만한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때려 먹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루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천 2458텐 제주는 13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5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제주는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계좌 이체해서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조금 빠른 시간에 입금해 주시면 운영자가 하는데, 일 처리하는데 좀 편리하게 좀 처리를 할수 있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요 영상 끝나면 굳이 내일까지 안 가도 저녁 때밤 늦게까지라도 입금은 다 다이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구독자 만 명, 얼마 안 남았죠? 빨리 만명 가서 여러분들 팬미팅으로 좀 만나뵐 수 있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암말경주로 펼쳐지는 이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복마 필드입니다. 별로 그렇게 센 놈도 아닌데, 8번마 낭주 여걸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낭주 여걸을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때려야 되겠다. 편성을 워낙 잘 만났습니다. 1200 암말경주로 나왔는데요. 등짝도 하만식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등짝도 좀 강화를 해놨고, 뭐 성수마방 하만식 기수 승부 기수죠. 8번마 낭주여걸 직전 경주에 문성혁이가 마필 몰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약간 외곽으로 삐지려는 외곽 사행기가 좀 있는 놈입니다. 아직 좀 어린 놈이라 그래서 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삭기가 좀 있는데, 기승기수 하만식으로 교체해 놓고 최강 승부 의지 만땅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다. 자, 8번만 낭주 여걸입니다. 결국은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은 첫 번째 찍어먹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는 막권수를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죠. 자, 8번마 낭주 여거를 인정을 하고 후착번에 이놈 저놈이 배당판에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는데, 그 중에 하나, 이 4번마 은빛 돌풍이라는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대끼리로 가죠. 그래서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8번마 낭주여걸은 인정을 하는데, 낭주여걸은 인정을 하는데, 4번마 은빛 여걸이 불안한 뱃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은빛 돌풍.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고요. 직전 경주, 직직전 경주 4착, 3착. 상당히 걸음이 올라오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올라오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이동화 기수가 타고 4착. 이동화 기수가 그 다음 경주, 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열심히 타고 부러졌어요. 도리포의 대륜시대한테 부러졌는데, 뭐, 대륜시대는 그 다음 경주도 또 입상에 성공을 했죠. 아무튼 4번마 은빛 돌풍이, 약간의 이 골마겸이 좀 있어요. 골마겸도 좀 있었고, 컨디션이 최상에 올라와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훈련 패턴도 강하게 돌려주질 못했던 그런 마필이 4번마 은빛돌풍입니다. 뭐 들어오면 본전이나 한다. 본전이나 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찍어먹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번마 낭주여걸을 대가리 놓고
골마경끼가 아직 완전히 완치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4번마 은빛돌풍이 직전경주 액면대로만 대뜰이 팔리기 때문에 이런 거 찍어 먹어야죠. 은빛돌풍을 깨고 들어올 아나짜리 한 마리, 뭐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길인 은빛돌풍을 제끼고 들어오는 그런 경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콩이 있다. 1경주 첫 번째 승부 8번마 낭주여고를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한방 예측권 10장 때려 먹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천 메인 경주가 이제 4경주, 5경주 중간에 들어갑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과천 4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요거 대가리가 충분히 부러질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자, 4번만 아르고 스마일이 뭐, 올 대가리 팔리고 있죠? 땡큐죠, 땡큐. 영어로 땡큐고, 일본 말로 아리가또고. 또뭐 있습니까? 독일 말, 뭐다 갖다 붙여도. 우리가 전전주인가요? 아르고 뭐였죠? 아르고 무적이었나요? 점배당이었어요, 점배당. 그거 조철이 A급 승부로 지정을 해서 빨갱이들 싹 꺾었죠. 대끼리 꺾고, 준대끼리 꺾고, 준준대끼리. 요거 단통으로 한 방. A급 승부로 때렸습니다. 요런 게 승부죠. 자, 요번 경주는 거꾸로 4번마 아르고 스마일입니다. 자, 4번마 아르고 스마일. 뭐, 요번 경주 발 빠른 마필들이 없죠. 기껏 해봐야 직전에 앞에 붙였더니 10번마 스트렝스인데 외곽으로 밀렸어요.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기 때문에 야, 이거 4번마 아르고 스마일이 오수철이 감량기 스태워놓고 밀고 나가서 선행으로 한번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전 경주 오수철이가 타고 대가리도 한번 쳐봤고요. 그 다음 경주 승군전에서 문세영 기수가 열심히 타고 2차 포린러브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주였죠. 그때 당시에 이동학 기수의 포린러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4번마 아르고 스마일도 문세영 기수가 깔끔하게 2차게 됐는데, 끝걸음이 거의 뭐, 걸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성화롱 타임이 무려 40초 1이에요. 40초 1. 여러분들, 이 38홍이 40초 1이면요, 이건 걸어오는 거죠, 걸어오는 거. 얘가 잘뛴게 아니라 다른 놈이 못 잡은 거예요. 얘는 전광판 앞에서 거의 땅 파고 동전 죽고 있었던 그런 걸음이었는데 다른 놈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결론은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인기 1이 팔리기 때문에 얘가 인기 1위 팔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4번마 아르고 스마일을 깰 놈들이 대갈대갈 합니다. 현장에서 아예 이빠이 막 단승식 단배당 1.2배, 1.3배. 이렇게 팔리면 더 땡큐죠. 다른 마필들이 더 올라가니까. 결코 대가리로 인정할 수 없는 마필이 4번마 아르고 스마일이다. 뭐, 최근 연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더 팔립니다. 자, 요번 경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제대로 한번 상한가 한방 때리자고요. 이 조철이 메인 승부 한방 때리면 현장에서 배당이 너무 떨어지죠? 우리 문자 받고 ARS 듣고 하시는 분들. 그냥 조철이 예상 끝나고 나면 후두두두두둑 배당 떨어지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 요번에도
분명히 아르고스마일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판때기인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놓고 때리는 대가리. 요놈이 아마 현장에서 바람도 좀불 겁니다. 현장에서 배당판에 바람이 좀불 거라고 상상을 해 주시고, 바람이 좀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음에 배당판을 보시면 당황스럽지가 않겠죠. 분명히 바람이 불 겁니다. 인기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자, 우리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이. 자, 요놈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으로 한번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요. 예측권 20장.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갑니다.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믿고 조철과 한배 타갖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4경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항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황급창구에서 돈 찾는 일만 남았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타로 이어지는 과천 5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먹고요. 5경주 곧바로 때립니다. 4경주와 5경주가 비스꾸레한 그런 편성이에요. 요것도 인기 1위를 때려잡으러 갈 놈. 자, 바로 1번마 영원 파이터죠.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고 바로 이제 승분전을 맞은 그런 마필입니다. 당연히 뭐 기본 잠재력이 더 있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너무도 선행을 받고 최적 전개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 요런 놈들이, 자, 지금 승분전인데 승분전에 인기 1위가 팔려요. 뭐 나름 이해가 가는 거는 1번 게이트 아니에요? 1번 게이트. 그죠? 그리고 데뷔전에 1200도 뛰어봤고, 똑같은 1200 동거리고. 하지만 자, 이번 경주는요, 이 1번마 영원파이터를 좀 괴롭힐 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외곽 게이트에 좀 있는데, 7번마 용비서울, 8번마 한강질주, 9번마 멋진 강호, 10번마 장산스퍼. 전부 선행 한 끗발이 있는 놈들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 과연 외곽에 이네 마리가 이 1번마 영원 파이터 요놈을 과연 편하게 보내주겠느냐는, 물론 뛰어봐야 알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전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1번마 영원 파이터가 단독 선행을 편하게 가면, 1번마 영원, 잠깐만요. 전개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번마 영원파이터입니다. 얘가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 쏘면 뭐할 말이 없죠. 하지만 제가 7번, 8번, 9번, 10번 네 마리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물론 1번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한센 자마고, 이영호 기수가 그렇게 말을 많이 얻었다는 기수도 아니기 때문에 승부 의지는 분명히 만땅으로 있겠지만은, 자, 이혁 기수의 용비서울, 유승환 기수의 한강질주, 장추열의 장산스포, 오수철이의 멋진 강호, 장추열이의 장산스포.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저는 이 1번
영원 파이터가 선행을 편하게 받는 거는 저는 의심을 한다. 이 외곽에 7번, 8번, 9번, 10번 얘네들이 분명히 가만 냅두질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주를 굳이 일대가리 놓고 때리는 거는 후회할 일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오경주가 오늘 우리끼리 시원하게 먹을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번 영원파이터가 불안하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그럼 1번 영원파이터 대신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야 되는데 딱 걸렸다 이거죠. 직전경주에 전개를 좀 잘 못 풀어갖고 깨졌던 마필인데 차분하게 선입전개하면서 자 선행 가는 놈들 어떤 놈이 어떻게 가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부르면서 선입으로 따라붙을 한 놈, 차분하게 따라붙어가지고 직선에서 때려잡을 한 놈. 자, 바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 1번 영원파이터를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조철이 하나 깔끔하게 챙겨놨으니까요. 자, 요놈 놓고 예측권 20장 들어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상한가 퍼레이드 한 번 더 갈 테니까 오경주입니다. 1번 마 영원파이터가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 제가 50% 이상 본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붙어봐야죠.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번 경주도 필이 딱 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승부처가 후반부에 8경주로 갑니다. 8경주 혼합 3군이고요. 1400 핸디캡. 오늘 그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달러박스 승부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번 경주도 선행 경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또 한번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인기 대가리는요, 아마 근소하게나마 이 6번 막 그린 드래곤, 얘가 팔릴 겁니다. 아이고, 아마 월요일 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에서, 우리 오영렬 기자가 아마 추천을 드렸던 마필로 기억을 합니다. 자, 뭐 같이 응원을 하지만, 조철은 요놈을 대가리로 가지는 않겠다. 왜냐? 자, 6번마 그린 드래곤이 전전 경주에 혼합 3군 경주에서 선행을 받아가지고 1400 완주를 하면서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경주는 직전 경주는 물론 경주거리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에 붙었다가 짧아지는 아주 바닥을 쳤습니다. 삼팔홍이 41초 구면 이건 걸어가다 못해 기어왔죠. 1400까지는 돌파를 했어요. 52km였나요? 52km 달고 돌파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때보다는 한 1.5km가 늘어있는 거죠, 사실은. 자, 6번마 그린 드래곤. 너도 이번 경주에 선행 경합이 좀 있을 것 같다. 바로 옆에 이 7번마 파워 빅토리가 선행력이 또 꽤 있는 놈이고 최근 파워 빅토리 2연속 입상하고 얘도 상당히 호전 기미를 보이고 조시가 올라오는 마필이 7번마 파워 빅토리입니다.
바로 옆에 달라붙을 놈이고, 안쪽에 있는 이 1번 바 터프맨이 문제죠. 얘가 발주가 상당히 빠른 놈입니다. 최근에 상대가 좀센 놈들을 만나가지고 선행력을 발휘를 못했었는데, 얘도 지금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장초열 기수가 선행 아낄 이유가 없죠. 이 12월 달 경주에 대물 교령득수 얘네들하고 선행으로 맞짱을 띄었던 놈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 10이 안 팔렸죠. 선행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기 8이 갈 마음이 없어요. 직전 경주에 느닷없이 객기리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승부 의지 죽일 일이 없죠. 자, 그래서 1번마 터프맨도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뭐 1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분명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경합에 휘말릴 수 있는 이 6번마 그린 드래곤이 대가리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자, 7번마 파워 빅토리 두 놈이 땡땡 대길입니다. 하지만 요두 놈이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대비해서 컨디션 좋고 훈련도 잘 시켜놓고 무엇보다 요번 경주 게이트를 잘 받았어요. 게이트를 잘 받았기 때문에 직전에 직전에 모래 맞고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 있는데, 직전 대비 조 교수 모습도 상당히 더 발걸음이 신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놈, 아주 활기차게 보이더라고요. 조철이 뭐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훈련시 모습이 전과 다르게 힘이 꽉찬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놈, 예측권 10장 A급 승부. 자, 고놈을 대가리 놓고, 자, 물론 뭐 6번 그린 드래곤, 7번 파워 빅토리, 6번, 7번 인기 1, 2위 둘 중에 한 놈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다른 놈 하나, 차분히 따라올 한 놈, 선입전개할 놈, 요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8경주 승부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네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경주죠. 10경주가이죠.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걸리면 사망입니다. 대끼리가 뭐 무조건 이거 대끼리도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대끼리가 10배 이상 나오는 이런 경주,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경주는. 하지만 노릴 마필이 있을 때는 노려야 되겠다. 자, 이번 10경주를 여러분들도 일단 보시면, 뭐 이거 어떤 놈이 대가리냐, 여러분들도 사전 인기도 보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죠? 자,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조철의 달라박스 세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사전 인기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놈 하나가 자신 있게 대가리 팔리는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소하게나마 5번마 타이탄 삭스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대가리라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일단 사전 인기도에서는 추임마죠? 추임마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놈인데, 오스처리를 태운 이유가 뭘까요? 2kg라도 내려가지고 감량 이점을 받고 조금이라도 좀더 땡겨봐라. 자신 있으면 이거 오스처리 태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행마도 아니고 추임마인데
이신영 마방에서는 최선으로, 이신영 마방에서는 최선 승부로 경주를 펼치는 겁니다. Do my best죠. 우수철이 감량 태워놓고 열심히 한번 타봐라. 자, 하지만 직선에서 빠따가 선취부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차라리 박태종이 낫고 김동수가 낫지 오스처리 갖고는 좀 불안하다. 자, 5번 마 타이탄 삭스의 인기 대가리가 불안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는요. 역시나 1700m 경주거리죠. 1700m 경주거리인데 역시나 선취입 전개로 차분하게 따라붙어서 3코나 돌고, 3코나 돌고, 4코나 돌아서 직선주로 해서 승부볼넘 하나 골라놨습니다.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달러박스 금고지기 역할을 할 놈, 한 놈, 조철이 뽑아놨습니다. 물론, 5번 마 타이탄 삭스까지도 베팅권에 가져가지만, 타이탄 삭스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아나짜리 중고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 10경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꼭 현장 예상 기대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구라 하시자고요.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죠. 과천경마 마지막 승부처 10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시원하게 쌍승시까지 들어오길 응원을 하면서 박수 한번 쳐보시자고요. 10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경마죠. 제주경마는 1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경마 오늘도 첫 승부처 받치기로 들어왔었는데 금요일 날뭐 받치기건 주력이건 그래도 적중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요번 경주는 제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는 주력 한 방으로 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조철이 수고한다.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간단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립니다. 1번 게이트로 날개 달았습니다. 1번 마 파라오. 놓고 때려야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뭐 4번 봉성역을 같은 게좀 붙겠지만은 자, 1번 마 파라오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되겠다. 자, 1번 마 파라오를 놓고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뭐, 대포스트, 봉성여걸, 매스틱, 그 다음에 한백, 굿모닝, 웅진, 훈치까지 상당히 복병세 마필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요거 딱세 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요 주력으로 한 방이 들어와야죠. 요 나머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싹 꺾고 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처리를 잘해야 승부처에서 영향가가 있는 거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습니다. 자, 1번 마 파라오 놓고 주력 한 방에 갖다 꽂고 배당으로 두 마리 정도만 안고 가면은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먹는 놈이 장땡이에요, 이런 거는. 뭐 이거다 저거다 뭐 따지고 자시고 할거 없습니다. 경마는 무조건 맞춰서 먹는 놈이 장땡이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일사차 영어죠, 영어. 속만 쓰리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한 방. 조건 좋아진 1번 마 8호 놓고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는다.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삼경주와 육경주죠. 제주 메인 들어갑니다. 먼저 제주 삼경주. 제주만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승부하고 비슷한데, 배당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 5번 마 천비왕자입니다. 천비왕자.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상대 잘 만난 이번 경주 강수환 기수가 실수 안 한다고 봅니다. 뭐 실수해서 부러지는 건뭐 어쩌겠습니까? 하늘의 뜻인데. 자, 이 5번 마 천비왕자. 다른 마필들 편성을 참잘 만났어요. 야, 이거. 아주 그 절묘한 편성으로 들어왔는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덜덜해가지고 직전 뛴 것만큼만 뛰면 시원하게 그냥 한구라 또 연승 갖다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나올 때마다 아리까리하게 팔리고 있다가 직전 경주는 야무지게 앞선에 붙여가지고 한방 때렸죠. 이 아치라는 마필 요 다음 경주도 나와가지고 입상했던 것 같은데요. 자, 5번 마 천비왕자는 이제 가는 길을 좀 아는 듯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마 천비왕자를 놓고 자, 제주 삼경주 간단하게 자, 첫 번째 메인 승부강도 좀 올려가지고 요거 깔끔하게 때리고 마치기로 제가 정리할 테니까요. 뭐 여기서 뭐라고 많이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방 5번만 천비왕자 놓고 제대로 주력 한방으로 찍어 먹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메인답게 조철답게 멋진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한번 드릴 테니까 제주 첫 번째 메인 제주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이죠. 제주 육경주 메인입니다. 제주만 5등급이고요. 아, 여기 육경주. 아, 제주만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 아, 이것도 이제 1군 가는 거 시간 문제죠. 2번 막 꿈드림. 제주 마주 옆에 장배를 때려잡았던 놈입니다. 마주 옆에 장배를 먹고 지금 4전 4승이죠. 4전 4승 2번 마 꿈드림 요거는 제가 부러질 때까지 놓고 때리자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2번 마 꿈드림 자, 이 마주 옆에 장배였어요. 여기가 금불환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셌죠. 인기 대가리는 이 금불안이 팔렸는데 결국은 꿈드림이 따냈습니다. 마주 옆에 장배 대가리 치고 푹 쉬고 나와가지고는 역시나 능력 보이면서 그대로 대가리. 자,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2.5kg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다. 자, 2번 마 꿈드림. 왜 이렇게 나오나? 자, 2번 마 꿈드림은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다. 문제는 이제 후착 싸움이죠. 문제는 후착 싸움인데, 이제 어디 봅시다. 후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도의 마필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그럴 경주예요. 조철이 좋아하는 경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조철이 어떤 거를 좋아하느냐. 대가리가 하나 서 있고, 후착이 혼전, 접전, 난전입니다. 딱 다섯 마리 싸움으로 후착이 결정이 되는데, 뭐 안쪽에 1번만 명작품도 있지만, 아직까지 올라오기가 좀 너무 걸음이 느려서 이것도 제끼면 되겠고, 5, 6, 7, 8, 9. 자, 요 다섯 마리 안에서 때리고 받치기. 자, 요거는 현장에서
자, 가능하면 두 방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좀 보고, 두 방이면은 충분히 먹을 콩이 있고, 만약에 세 방으로 가면은 배당이 그만큼 나와줘야 되겠죠. 세 방으로 먹을 거리가 없으면 두 방으로 깔끔하게 승부를 하겠다. 어차피 2번 마 꼼드림이라는 대가리는 있고, 여기에 한방 때릴 아나짜리도 이미 딱 이거 한 방짜리는 있기 때문에, 받치기를 어떻게 갈놈, 요놈만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체크를 해보겠다. 아,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조철의 메인 한 방짜리 예측권 20장 장안가 찍어먹기 한 방, 이미 와 있다. 한 방입니다. 2번 마 꼼드림을 놓고 멋진 상한가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제주 육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2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과천 2, 4, 5, 8, 10, 제주 1, 3,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10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